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준 소장입니다. 이렇게 제가 이제 노래 청곡하고 나서 가끔 이따금씩 불러가지고 2년 동안 겨우 한 34곡 정도 불렀는데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이곳에 이제 업무를 하러 왔다가 가끔 노래 도전을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이 2024년 5월 3일인데 제가 오늘 두 곡을 도전했습니다. 최민경 가수의 하나뿐인 당신, 또 하나는 전 신경 써서 불렀던 강문경 가수의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 도전을 했고, 이번에 부를 노래는 제가 체크해가지고 한 번씩만 체크해가지고 부를 수 있다고 불러보겠는데, 여러분 너무 유명하신 김치자 가수, 우리 월남전 때 아주 오래된 가수죠. 이 김치자 가수님이 아주 젊은 시절에 노래를 불렀어요.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잃었는데 트로트는 아니죠. 아주 그 아주 독특한 노래 스타일이죠. 그런데 과연 이 노래 제가 아주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불렀던 거 들었던 거죠. 이 노래를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이때는 꿈도 안 꿨고 또 특히 이런 노래는 불러본 적도 없는데 과연 김추자 가수는 왜 그래도 세 곡을 제가 이미 불러놨는데 김추자 가수의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노래가 되면 또 모르겠지만 김추자 가수의 거짓말이야.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과연 부를 수 있을지 저도 의심이 듭니다.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거짓말이야. 소리 좀 못한 게 있지만 그건 뭐 가수들도 본인도 몇십 년을 노래 안 했다고 그러면 그 우리 예술원의 김덕 교수님 5년만 자기 노래를 안 해도 노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몇십 년 만에 뭐 이 노래 불러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불렀다는 게 참 그래도 대견하다 스스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김추자 가수 노래는 그 제 음감이 어떤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번씩만 체크하고 불러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